자, 안녕하십니까, 서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홍도로 한치 낚시를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전동릴만 사용해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한치 낚시 하면은 릴, 뭐 스피닝릴도 사용하고 요새는 베이트릴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전동릴 사용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스피닝릴이었는데 베이트릴 많이 사용하시고, 요즘 들어서는 전동릴하고 베이트릴을 이렇게 합쳐서 조합으로, 전동릴은 이렇게 거치해 놓고 보통 이제 베이트릴로 파지하고 캐스팅 해가지고 액션을 주는데, 저는 오늘 다 전동릴로 해볼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5m에 집어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55m까지 내리고 나서 천천히 액션을 샤크레이를 주고 동작 스위치로 이렇게 간단히 감으면서 유형층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롱저킹하고 저킹한 만큼 동작 스위치로 감아주고요. 그리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려주면은 한치가 이렇게 무겁게 타는 느낌이 나든지, 아니면 이제 이가펀치를 딱 때리면서 초리대가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때 한치거든요. 그때 다시 짧게 뽑아주면은 그때 한치가 걸려있으면 묵직합니다. 지금 52m,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정확히 45m였으니까 좀 그 구간은 빨리 지나치면서 오겠습니다. 지금 45m 유형층이 있고요. 제가 오늘 카이젠 150W를 가지고 나왔는데 굉장히 한치 낚시하기에는 최적합한 릴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전동릴이기 때문에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를 빼고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롱저킹을 하고 핸들을 돌리냐고 손이 가야 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한 손으로 롱저킹을 하고 여기 이제 동작 스위치 보이시죠? 동작 스위치 여기를 누르면은 저절로 권상이 됩니다. 있어요. 정확히 45m에서 아, 이렇게 고기가 올라오면 즐겁죠. 아, 괜찮습니다. 전동릴로 한번 권상해 보겠습니다. 중속으로, 전동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속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 지금 45m는 좀 깊어가지고 뭐 빨리빨리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좀 있으면은 한 20m권까지 이제 부상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전동릴의 위력이 더 이제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마지막에는 손으로 으차. 이게 전동릴 이가 메탈 게임입니다. 한치입니다. 아우, 잘 날아간다. 야, 이렇게 캐스팅이 가능한 전동릴 보셨습니까? 아, 작년에 출시된 카이젠 Z 시리즈인데요. 기존에 이제 카이젠 150 시리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기종만 원심 브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밍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캐스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치 낚시 하실 때 오우머리 리그 많이들 하시죠? 조항이 좋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한치가 집어가 한 곳에 안 돼 있고 널리 퍼져 있을 때 효과적인데, 이처럼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전동릴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 어렵습니다. 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요. 반학수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동릴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저처럼 지금 편하게 이렇게 캐스팅이 가능해졌습니다. 카이젠 Z150W에 들어가 있는 원심 브레이크인데요. 아, 여기 스풀 탈착 구조에서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스풀에 이렇게 원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별로 브레이크 슈가 있는데 뭐 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캐스팅을 원활하게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 무겁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여섯 개를 다 이제 온시켜 놓고 사용을 하는데, 굳이 서밍을 하지 않고도 캐스팅이 잘 나갑니다. 그러다 이제 비거리를 좀 늘려야 된다 그런 낚시를 하실 때는 여기 이제 빨간 게 가장 브레이크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브레이크력이 약해지는데, 상황에 맞게끔 조절하시면서 사용하면은 비거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번에 이제 포항 참치 때 제가 80g 참치. 정도 되는 메탈을 가지고 뿌띠 참치, 뿌띠 정말 풀 테스팅을 하면은 한 80에서 100 충분히 날아가고요. 편하게 던질 때는 한 60m 정도 캐스팅이 가능한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아, 이렇게 캐스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제 주변 사람들보다 제가 조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흥분됩니다, 흥분. 야, 이제 또 입질 구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뭐 저는 낚시보다도 오늘 전동릴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수풀 교환이 가능한 전동릴, 이것도 반학수만의 기술이죠. 세계 최초의 특허받은 기술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인천권에서 왜 수질 농어를 하냐고 이 전동릴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농어가 상당히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3호 합사를 사용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 통영으로 한치 낚시를 오게 되는 바람에 아 낚싯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미리 지금 0.85짜리 300m를 딱 맞춰가지고 감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처럼 수풀 교환이 가능하면은 어제는 뭐 서해에서 외수질 낚시를 하고 오늘은 통영에 와서 한치 낚시가 가능한 그것도 빨리 교체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참 유용하고요. 이 수풀 교환 방식을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낚시를 갔다 오면은 이제 합사가 상당히 고가인데 이거를 이제 세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 잠가가지고 소금기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전동릴들은 전동릴 자체를 물에 담가야 되니까 제품에 손상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 반학스의 이 카이젠 150 같은 경우는 수풀만 빼가지고 물에 담가 두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단 뜨거운 물에 이제 수풀을 담갔을 때 베어링에 있는 오일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응달에서 말려 주신 다음에 오일을 꼭 주의해 주시는 거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한치 조항이 좋아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한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조사님들을 보면은 뭐 지금 하얀색 이 카이젠 Z150W는 출시젠디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보이진 않는데 예전에 이제 빨간 색깔 카이젠 150 그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 저희는 이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우선 성능도 만족스럽고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산의 일반 그 수심 측정릴 하고 가격대가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굳이 뭐 일산을 사용해서 가격 비싼 걸 쓰시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심 감사하고요. 뭐 그만큼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카이젠 150W입니다.